네, 안녕하세요. 김건입니다. 주차 관리 직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네, 주차 관리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화면이 그 영상이 길면 또 보기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주차 관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시간이 되면 주차 관리 직무 기술서를 한번 간단하게 두 곳 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십시오. 넘어갈게요. 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 직원을 채용하겠다라고 공고를 냈습니다. 냈고 이걸 간단하게 공고문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주차관리는 관심이 없는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관리 직무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제게 가끔 그 연락이 오는데 일반적으로 너무 사소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몰라? 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세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원서상에 경력 사항을 적는 난에 뭐 최근 순으로 적어야 돼요? 뭘 적어야 돼요? 뭐 이런 거죠. 뭐 직무 수행 계획서를 썼는데 뭐 첨삭을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채용 공고문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정도의 질문들이 주차관리지 쪽에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난 주차관리 관련해서 좀뭐 시설공단이나 뭐 구청이나 등에서 채용 공고가 떠서 지원을 하는데 조금 채용 공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싶다라는 분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패스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캡처를 좀 해왔는데 보시죠. 자, 주차관리라고 하고요. 직무는 한 명을 보면 돼요. 경쟁률이 좀 높겠죠. 그리고 하는 일. 주차 단속하는 일하고요. 여기 1번, 그 다음에 주차장을 관리를 한대요.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 채용 공고문에는요, 공식적인 공고문에는 직무 기술서가 없습니다. 뭐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봤는데 없어요. 없다는 소리는 지원자 입장에서 좀 힘들죠. 주차관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지식, 태도, 기술이 필요한지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작성하는 자소서나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다른 뭐 구청이나 이런 곳에 같은 동일한 직무로 직무 기술서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많더군요.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쫙쫙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는. 자, 쭉 보시면 뭐 지원 자격 공고문을 보고 계신 겁니다. 지원 자격을 보시면 나이는 만 60세 미만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공단 정관이 있겠죠. 정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뽑겠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주차 관리라서 휴일이라든지 뭐 야간 근무라든지 아무튼 24시간, 그죠? 365일 24시간 근무가 가능한 직무 수행자여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뭘 의미를 하죠? 예, 당연하겠죠. 예. 업무 중에 운전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 가점 부분이 나와요. 가점 기준표가 나오는데 가점 기준에도 이 대형 면허 소지자한테 더 많은 점수를 준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다음. 쭉 보시면 뭐 일정 면허를 봐야 된다. 나머지는 큰 의미는 없고 요거 보십시오. 시험 일정 하셔가지고 입사 지원서가 23년 1월 9일까지 받겠다. 그리고 방법은 온라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끔요, 이 전형 일정도 깜빡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접수도 온라인으로 온니예요, 온니. 그냥 인터넷으로만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도 우편이라든지 방문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너무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공고문을 자세히 못 봐서 그런 건지 암튼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짚어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 일정표들이 쭉 제가 봤는데 보시면 서류 이 서류를 하시고 발표는 이날 하고 그다음에 인성 검사를 한대요. CPI 인성 검사. CPI 인성 검사 관련된 자료들은 인터넷에 많고요. 뭐 구체적인 자료들을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제 블로그에도 인성 검사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이렇게 인성 검사 보고 면접 시험 보고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구조로 간다. 요 날짜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여기 온라인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 응시 원서, 그 다음에 자소서, 직무 수행 계획서가 있다. 여기서 하나 잘 보셔야 될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케이스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인터넷 사이트 안에 그 자체, 셀프죠? 셀프 양식이 있습니다. 뭐 양식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 인터넷 칸 안에 직접 입력해라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처럼요. 여기처럼 별지가 이제 별지, 이렇게 별지. 이건 별도의 서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이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 채용 공고에는 이 필요한 서류가 주로 예를 들어서 뭐 자소서, 직무수행계획서가 있는데 요게 양식이 별도로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한 후에 인터넷에 입력을 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요 번호로 전화해라. 이렇게 된 거죠. 가겠습니다. 자, 뭐 전형 기준에서 서류 전형은 총 100점 기준인데 서류 10점, 자격사항 20점, 자소서 30, 직무수행계획서 41입니다. 그래서 자소서와 더하기 직무수행계획서를 합치면 예, 70 크죠. 예, 지금 그래서 비중이 좀 있다. 그다음에 우대사항 중에 여기 보세요. 예, 대형 면허. 대형 면허가 20점이고 이중 보통 10점 주겠다. 즉 10점 차이예요. 큽니다. 전체 배점 100점 중에 예, 우대사항 점수가 일종 대형 면허인 사람은 20점, 이중 보통인 사람 10점. 요 차는 예, 10점 차입니다. 10점. 큽니다. 전체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선 나의 운전면허증이 대형이 있는 분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이거 쭉 나와 있고요. 인성검사 보겠다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이 뭐냐면 일정의 문제예요. 이게 어떤 소리냐 그러면 공고를 보고 아 나도 지원해 볼까 하면서 서류에만 자꾸 몰입을 하시면 덜컥 서류에 합격을 하셔서 뭐 있죠? 예, 인성검사죠. 인성검사까지 날짜가 얼마 안 돼요. 며칠 안 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서류 준비하시는 것부터 인성검사에 대한 정보 대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더하기 면접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서류를 쓰니까 너무 기뻐. 근데 인성 본대 해서 덜컥 가시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서류 하면서 인성과 면접도 시간 여유를 두시고 준비를 하셔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 면접. 면접 보시면 또 배점 기준이 100점이래요. 근데 뭘로 보냐? 기본 소양 10점. 창의력 문제 해결 30점, 전문 지식 실무 경력 20, 희생 봉사 정신 20, 태도 10, 뭐 기타 등등 잠재력 10점 이렇게 본다. 자, 이건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심사 기준표입니다, 이게. 면접을 보러 가시면 심사위원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앞에. 그분들이 표가 있어요. 심사표, 심사 기준표. 그 기준표가 뭐 비슷하게 양식이 이렇게 있겠죠. 뭐 여러분 이름 있고 이렇게 뭐몇 점, 몇 점, 몇 점. 요게 여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예. 면접 준비하실 때요 카테고리 대비한 답변, 예상 질문과 답변들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답변은 뭘로 가야 되냐 그러면 뒤에 제가 뭐뭐또 보여드릴 건데 이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예를 들면 여기에 인재상, 뭐 비전, 미션, 뭐 주요 사업 전략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요 기본 소양, 윤리, 뭐 봉사, 희생, 태도 이런 것에 답변을 하실 때그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갑니다. 그다음 뭐 기타 사항들 쭉 있고요. 뭐쭉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는요. 네, 있습니다. 아, 여기 특이한 걸 볼게요. 채용 공고 문을 지금 보고 계신데 이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채용 공고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공단의 미션과 비전,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고객 행복 실현으로 신뢰받는 공기업 하겠다. 즉 미션과 비전을 채용 공고문에 삽입하지 않는 것도 많은데 넣었어요. 넣었다는 소리는 좀 강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차관리 채용 공고 문에만 넣진 않았을 거예요. 공단의 다른 직무 채용권에도 분명히 이 문구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런 비전과 미션을 확산하고 홍보하고 중요하니까 직원이 될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즉, 뭘 뜻하냐 그러면 서류, 예, 자소서, 직무수행계획서, 그리고 면접까지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이 미션과 비전을 좀더 많이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겨달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또 볼까요? 넘어갈게요. 응시원서. 단순하게 쭉 있죠. 기본적으로 적어야 되는 것들이 쭉 있고요. 아하, 그 다음에 여기 필수 기재라는 거 정확히 적으셔야 됩니다. 이메일도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학교. 여기에 보시면 가이드라인이 뭐 최근 순으로 적어라.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대개 이쪽은 최근 순으로 적습니다. 맨 위가. 여기에 가장 최근 거. 1번. 그 다음 최근 거. 그 다음 최근 거. 이런 식으로 적어 내려간다는 소리입니다. 자격사항들도 적는다. 당연히 자격사항 아까 그 강조한 게 운전면허죠. 그래서 운전면허 관련된 거 적는다. 자, 또 여기 보시 가이드가 있어요. 국가기술 자격증만 적어라. 예, 국가기술 자격증만 적어야 됩니다. 다만 민간 자격증 많잖아요. 뭐 많아요, 아무튼 엄청 많은데 이 민간 자격증은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선 적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어필하고 싶어 민간 자격증은 그러면 그건 자소서나 직무수행 계획서에 적절하게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또 면접에서 그 관련된 질문이나 뭐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가겠습니다. 여기도 쭉 경험 경력을 적어라. 당연히 별 내용이 없으니까 예, 최근 순으로 적는다. 그리고 예, 봉사 활동을 적어라. 여기 의외로요, 이 봉사 활동을 그냥 비워두는 분들이 계세요. 적으셔야 됩니다. 네, 최대한 어떤 양식이든 간에 공단으로 비워두시면. 난 솔직하게 없으니까 비워둘 거야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워둔다는 소리는 아 나를 배려하겠다 그 서류 평가자가 아니에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노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든지 채워라 대신에 여기서 보시면 뭐 이렇게 써놨어요. 국가에서 인정되는 사항만 적어라. 근데 알고 봤더니 국가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뭔지 거룩한 느낌이 드는데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적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요 부분이 생각이 안 나시면 우선 패스 하시고 언제 다시 여기로 와서 적냐 그러면 여러분 고민 많으시잖아요. 이 자소서, 뭐 직무수행 계획서, 그죠? 이것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뭐 고민해서 작성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걸 작성 다 하신 다음에 다시 여기로 와 보시면 돼요. 봉사활동을. 그러면 분명히 자소서나 직무수행 계획 작성하시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어떤 그 과거에 대해서 경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다시 이게 채워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신다. 자, 봤어요. 이제 자기소개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직무 채용에서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아마 이건 주차관리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자기소개서 일반적 양식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양식의 큰 형태는, 자소서의 큰 형태는 총몇 문항이죠? 1, 2, 3, 4, 5, 6. 6개 문항이에요. 여섯 개 문항에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15포인트. 예. 15포인트 크기로 적으라는 소리입니다. 가이드 딴건 없습니다. 문항별로 15포인트 크기로 적고 매수는 2, 3매. 2에서 3매. 3매 넘어가지 말란 소리입니다. 최대한 3매를 채우면 좋겠죠. 하지만 15포인트로 3매로 어떤 별도로 적지 말고 요 양식 별지니까 요 양식을 이용해서 16문항을 적어라 이 소리입니다. 뭐쭉 자소서의 내용들이 있고 요걸 볼까요? 인재상을 기술하세요. 부합된다고 여기 인재상입니다. 자, 인재상은 어디에서 알수 있냐? 많이 아시겠지만 당연히 그 기관의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서 보시는 요것도 제가 공단 홈페이지에서 캡처해서 온 겁니다. 뭐 고객 지향 책임, 창의, 도전적인 인재를 추구하겠다. 인재상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과 연결되는 게 뭐냐면, 임직원 교육 체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직원들이 또 직원 교육을 받습니다. 뭐 의무 교육도 있고, 뭐 어떤
직무 교육도 있고요. 이런 교육 체계들이 분명히 인사팀이나 교육팀에서 운영을 하고 계실 건데, 그 교육 체계가 인재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요 인재상들을 알고 그에 부합되는 것들을 쓰셔야 된다. 여기 보세요. 봉사활동 시간 활동 의미 기술하시오. 적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아까 봉사활동을 따로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걸 적어라라고 했고, 여기도 봉사활동이라 그랬고, 여기도 보시면 고객 지향이냐 책임이냐 이런 것들이 나온 걸 보면, 이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조하는 건 그죠, 구민과 봉사하는, 희생하는, 뭐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 혼자 창의적이고 뭐 신선한 아이디어 이런 사람보다는 조금 더 구민을 위한 어떤 그 봉사를 하는 희생정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원한다라는 거니까, 그의 컨셉에 맞는 자소서, 직무계획서, 인성검사, 그리고 면접까지 준비하시는 게좀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직무수행에서 헐, 헐, 보세요. 양식입니다. 헐. 진짜 망망대해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직무수행 계획서 양식으로 해놓고 자유서식 네 마음대로 쓰라라고 했고, 3매 이내로 쓰세요. 15포인트로. 헐. 하지만 여러분들, 제 영상, 그 이미 올라가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직무수행 계획서, 서론, 본론, 결론 등등 예시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번 오늘 영상은 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어떻게 쓰라 뭐 이것저것 아니고요. 그냥 직무의 이해입니다. 주차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제 영상, 그 전편 영상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어떤 뭐 예시 샘플들, 주차 관리와 관련된 작성된 샘플들도 있으니까 그 샘플들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어떤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게 3매 동안 어떻게 써요? 생각보다 이 15포인트 크기는 꽤 큽니다. 일반적으로 13포인트 정도가 제일 대세인데, 15포인트는 글자 크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3매를 어떻게 직무수행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라.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주차 관리는 직무 기술서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있고, 이번 채용 공고에 오픈을 안 했는지 몰라도 공고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직무 기술서가 뭐가 있는지. 우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주차 관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막 섞여 있는데, 여기 주차 관리라고 있죠. 있고, 공단 얘기는 패스하고, 어떤 일을 하냐. 공영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관리 운영, 뭐 이런 걸 한대요. 이런 걸 한다. 직무 수행 내용, 노상 주차, 요금 징수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고요. 관제기 점검들도 한답니다. 주차 관련된 민원 처리, 견인 보관소 뭐 등등 관제와 입력 업무 등도 한다. 그죠? 최근에 주차 관리 요원들은 그 사무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막 접점에서 움직이셔야 되니까 뭐 요금 다 온라인으로 다 여러분 보고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필요 지시,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뭐 사업 구조, 오피스 능력 이런 것들도 있다. 피로 기술, 주차 시스템 운영 기술, 문서 작성, 그죠? 이런 것들도 있다. 쭉 있습니다. 또딴걸 볼까요? 딴 공단.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주차 관리 직무입니다. 기술서. 그래서 주차 요금 징수, 시설 청소, 관제기 점검, 뭐 이런 것들 한 일이다. 그 다음에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하니? 봤더니 주차 관리. 우리 동네에 골목길에 보면 이렇게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표시해놓죠. 여기는 월주차 전용 구역이에요. 이런 것들. 월 정기권이 여기 들어가고요. 요금, 청소, 민원 응대, 뭐, 그 다음에 관제실 관리, 작동 점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필요시 동일하죠. 주차 관련 법령, 설치, 조례, 뭐, 시설물 등등이 있고, 기술, 주차 시스템 운영, 문서 작성, 뭐, 비슷합니다. 100% 모든 게 주차 관리 직무에 똑같진 않은데, 약간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하게. 그 다음에 태도는 뭐 시설물에 대한 주의 관찰력, 주차 양보하는 자세, 고객 응대, CS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주차 관리 직무에 대해서 한번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주차 관리 채용 공고문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또두 기관의 직무 기술서 주차 관리를 알아봤습니다. 직무 수행 계획서 관련된 궁금한 점은 댓글 주시고요. 또뭐 다른 직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시면 또 댓글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